자, 여러분 오늘은 어렵게 저희 이제 편집자분 모시고 함께 방송합니다. 원피스 남캐 월드컵. 남캐 월드컵이면 또 얼마나 세냐, 비주얼은 또 얼마큼 되냐, 뭐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우리 편집자분이 진짜 마음 크게 먹고 한번 얼굴 공개하겠다 마음을 먹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가는 겁니다. 놀랄만한 포인트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화면 공개를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편집자입니다. 편집자입니다. 우리 편집자님이 요거를 조금 알아요. 원피스를 좀 잘 알기 때문에 약간 멈춰있긴 해. 지금 와노쿠니에서 멈춰있다 했나? 와노쿠니는 약간 찍먹이고, 어디지? 그 드레스로자랑 막 거기 있잖아요. 예. 거기까진 좋아했는데 어디서 질렸어요? 와노쿠니. 와노쿠니에서 질렸어요? 와노쿠니가 그 이후로는... 뒤로 갈수록 재밌었어. 아, 되게 너무 끌어가지고 짜증나가지고 안 봤어. 그 이후로 안 보고, 그 다음에는 니카 그거 뜨고, 네, 루피 잘생겨서 다시 보고. 루피가 잘생겼네. 루피의 얼굴이 잘생겼다기보다 목소리빨이 귀여워. 아, 목소리빨. 제 첫사랑이에요. 아, 그래? 미안해. 어쨌든 원해못이 아니고 제법 원피스를 많이 알기 때문에 지금 저희 모든 영상을 지금 옆에 계신 다 이거 편집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내 영상을 편집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옆에서 재밌게 많이 이렇게 편집을 해주기 때문에 요즘 니네가 영상이 그냥 재밌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남캐 월드컵이에요. 기준이 있나요? 선택 기준. 제 이상형을 먼저 밝혀야 돼. 아, 이상형을 먼저 밝히겠다? 그럼 가장 큰 이상형이 뭐지? 쎄야 돼. 아, 쎄야 된다? 근데 쎄야 되는데 막 제가 센 사람 좋다고 하면 다 마동석 좋아서 이러거든요. 아, 마동석 느낌 아니고 뼈가 크고 약간. 아, 느낌 알죠. 막 이런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저의 이상형은 그런데 모르겠어요. 네. 원피스로는 안 해봤는데, 네, 여기 캐릭터들은 또 다르게 생겨서, 네, 일단 기준은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 기준은 그렇게 되고. 자, 그러면은 한번 출발해볼까요? 자, 몽블랑 노랜드 그리고 빈스모크 HD 두 캐릭터 다 알고 있나요? 아, 알고는 있는데, 네, 아니, 고르고 싶지도 않은데요 둘 다. 아, 너무 싫어하는데요. 아, 그래요? 머리에 밤이 너무 거슬려요. 아, 얘 머리에 밤이 있구나. 아, 나 얘 머리에 밤 있는 거 몰랐네. 전 처음 볼 때부터 저 밤이 너무 거슬려가지고, 물론 네, 그래서 이름이 몽블랑인 건 알겠는데, 하지만 좋은 남자인 건 알겠어. 얘가 하늘성 캐릭터 같은데? 네, 멋진 캐예요. 오... 하지만 나와 엮이고 싶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 빈스모크 일가는. 아, 빈스모크 일가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상디를 꽤 아끼는 편이라. 우리 아이에게 그런 아픔을 준 사람은 차라리 이쪽이 낫다. 그래도 그래도 몽블랑이 낫다? 인간적으로 나아요. 나는 뽑자면 이치디 뽑고, 나는 뭔가 좀 빈스모크에 정이 있어. 아, 왜요? 그리고 얘가 나중에 도와주잖아. 아, 얘랑 사귈 수 있어요? 얘네들 다 남자니까 사귈 순 없지. 여자라고 생각했을 때 이거 이상형 월드컵이니까 내가 사귀는 걸로 생각해잖아. 나한테 잘해줄 것 같느냐? 몽블랑이 좀 낫죠. 근데 인성을 따지면 몽블랑이 난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연애는 인성이 크니까 몽블랑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오, 나왔네. 닭띠요. 너무 좋은 포인트가 있잖아. 여자한테 너무 잘해줘. 아, 맞네 맞네. 문제점이 있다면 나 말고 모든 여자한테 다 잘해줘. 문제점이 또 있어요. 흡연자예요. 여자분들 흡연자 안 좋아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저도 안 좋아하긴 하는데 몰라요. 근데 상디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끊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 누가 끊으라고 말 안 했으니까. 시대 약간 담배는 그냥 액세서리 같은 거니까. 전 쌍디 잘생겼어. 연애? 그러니까 아마카진 뭐예요? 알아요? 아니, 벌써 뭐야 나왔잖아요. 땡이에요. 담배 더 세게 피는 것 같아. 연기가 많이 나. 오케이, 자 그러면 쌍디 쌍디. 아이스버그. 이거는 좀 심하죠. 거지 그릉뱅이를 갖다 놨어. 워크스 보니까 굉장히 멋있게 나온다고요. 그리고 아이스버그 부자야. 맞아. 돈이 많지. 뭔가 이정재처럼 약간 왕의 아~ 핵심이가 있어. 아, 맞네 맞네. 아이스버그는 옛날에도 호남이었어. 아이스버그 좋아요. 이거 기준을 잘 잡아야 돼. 얼굴은 확실히 케반디 씨가 낫거든요. 너무 잘생겼잖아요. 벤베크만은 사실 얼굴보단 간지럽고. 아, 맞지 맞지 맞지. 벤베크만은 둘 나이 차이가 좀 있긴 한데, 근데 저는 항상 꾸준히 중학생 때부터 벤베크만을 호감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왜냐면 오다가 랭킹 매겨준 게 있거든요. 제일 똑똑한 순위 캐릭터에 제 경우 1등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 3위권 맞아. 안에 나미가 있었는데 왜? 그거 보고, 아니 샹크스 부선장인데 똑똑까지 해? 이러고 그냥 바로 위로. 아까 말했잖아요, 강한 남자. 아, 그러네 그러네. 그거랑 네네. 조금 더 맞네. 오케이, 그러면 편집자님 말 따라서 벤베크만으로 갑니다. 크로커다일과 카르다라. 요게 하늘섬 캐릭터죠. 예. 얘는 착한 역이에요? 선역이에요? 내가 하늘섬을 안 봤어. 너무 기억이 길어서. 안 나는데, 그 기억이 안 나는 전부터 이미 네, 저한테 썩 인식이 남지 않았어. 크로커다일은 전 귀여워해. 아, 귀여워한다? 좀 약간 바보 같잖아요? 바보. 아, 그래요? 카르다라 낭만 있어요? 왜요? 뭐가 낭만 있을까? 하늘섬 캐릭터들이 뭔가 살짝 특별하단 말이야.
맞아, 난 걔도 좋아하는 NL도 좋아한단 말이에요. 아, NL 좋아. NL이랑 그 아, 잘생긴 애 있어. 좀 젊은 애. 걔도 잘생겼어. 아, 하루가 뭘까? 궁금하다. 궁금하긴 하지만 일단은 너무 늦었어. 아, 어인은 좀 아, 이건 비주얼적으로 좀 그렇지 않나요? 저 일단 회를 안 좋아해요. 아. 회를 안 좋아해요. 전 집 안에 굴을 누가 사오기만 해도 나는 정도로 비린내에 약한 사람인데 아, 그러면 대화도 못할 거예요. 그죠. 이 생선은 좀 어려워요. 키로스로 그냥 바로 와. 키드요? 아, 이거는 키드지. 너무 잘생기지 않나요? 아, 키드 약간 찌질해요. 근데 키드도 진짜 얼굴 많이 상했다. 시간 지나면서. 얘는 온몸이 흉터야. 키드가 그래도 낫죠. 바르톨로메오는 의리 있어. 근데 로메오는 저랑 아무리 엮인다 해도 루피를 더 좋아할걸요? 맞아. 키드 갈게요. 이거는 사실은 사람하고 괴물을 내면 당연히 사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아, 아니에요? 후크로가 좋아요? 아니요? 어, 아니죠? 이게 어디서 나왔더라? 검은 수염의 적당 저격수예요. 아, 사장이 맘에 안 드는데 좀. 아, 그지. 아, 그지. 사장이 좀 맘에 안 드는데? 어. 약간 인정사정 없어 보여. 나한테는 좀 그럴 것 같은 느낌이 있어. 그렇다고 후크로는 너무 아, 비주얼적으로. 입에 지퍼 채운 것부터 이거 지금 말이 돼. 지금 끝난 거라고 봐요. 저 새로 고침 할래요. 아, 새로 고침 두 번. 한번 나왔어요. 네. 아, 카타쿠리. 전 샬롯이요. 아, 그렇죠? 근데 진짜 이거 키루루 그 낭만 있어. 아, 원피스를 처음 해볼 때 너무 재밌어서 하루에 100화씩 봤거든요. 몰아서. 야. 근데 계속 약간 음물 포인트가 있잖아요. 앞에 막 나미도 그렇고 다 눈물 잘 참다가 여기 벚꽃 피잖아요. 오열한 거야. 막 어떡해 이러면서. 기억에 아주 남는 분이지만 싫어합니다. 아, 아니, 아, 스팬담 진짜. 아, 둘 다 너무 싫은데? 아, 마지막 쓸까? 써도 될 것 같기도 해요. 지금 9거든요. 마지막 쓸래요. 자, 마지막 씁니다. 자, 마지막 쓰러 오지. 오. 거기서 거기는 둘 다. 아, 진짜? 사카즈키가 낫지 않나? 에이스 죽였잖아요. 제 첫사랑이 루피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 사랑이 에이스였단 말이에요. 내 사랑의 원수란 말이야. 거기는 근데 그건 있다. 엮이면 그 바로 옆에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랑 있으면 난 죽진 않을 것 같아. 아, 그렇지. 쟤는 운이 너무 좋으니까. 거기 할게요. 와, 거기로 간다? 거기를 사랑 없이 연애해볼게요. 자, 이제 열 번째네요. 아, 거푸와 보네스. 아, 전 거푸요. 근데 이제 보네스 살짝 친절한 느낌이 있어. 좀 그렇긴 해. 어. 약간 그 뭉툭한 느낌이 있어. 귀여운 느낌이 있는데 거푸는 너무 짱이야, 진짜. 거푸 보면 눈물 나. 오, 샹크스를 능가하는 산정왕 히그마루 생고쿠로. 생고쿠 근데 좀 여자한테 다정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 아, 어떤 부분에서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뭔가 되게 강인한 리더 같지만 부드러운 면이 좀 있잖아. 거프보다 더 있잖아, 그런 부분. 와, 추남 대결이다. 진짜 이거 완전 삽추남 대결인데. 와, 진짜 트레골은. 얘 이름이 왜 왜 벤담으로 나 봉쿠랜데? 저 봉쿠랜 좋아해요. 멋있잖아요. 어, 봉쿠랜 근데 멋있는 캐릭터야. 마지막에 이별할 때 또 울었다고. 봉쿠랜 저 괜찮은 캐릭터라고 생각해. 봉쿠랜 나쁘지 않아요. 프랑키드 카쿠. 저 카쿠 너무 사랑해요. 그거는 상관없는데. 개냐, 사람이냐, 이제 이건데. 걔가 더 사람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이누에라시는. 사실 이게 원피스 캐릭터로 봤을 때는 좀 매력이 없는데 그렇다고 엄청 파워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성격이 되게 반듯해 보이는 사람 느낌인 맞아. 거잖아. 비록 개일 뿐이야. 근데 원피스에서 저렇게 묻어난 그런 오각형의 캐릭터들은 별로 눈에 안 띄어. 맞아. 방금 카쿠도 코가 네모라서 그렇지 그렇게 막 눈에 띄는 스타일은 아 맞아. 맞아. 안 돼. 아 바제 쓰는 적 너무 웃긴 게 저기 채팅창이랑 나랑 항상 의견이 달라. 아, 의견이 달라? 내가 이미 생각하고 있는 반대의 의견을 저기서 막 얘기하고 있어. 막. 이거 니네가 그래서 여자친구가 없을 수도 있어. 이 방송을 잘 보고 시선을 바꿔. 어, 생각을 바꿔. 너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바제스도 나쁘지 않아요. 아, 근데 이 둘에서 고르자면 아니, 나쁘지 않다뇨. 나빠요. 어디가 나쁜지 다 하나하나 봐요. 저 무게 두른 보재기 같은 것도 나쁘고요. 저 키우는 것도 나쁘고요. 저 이 쓰고 있는 복면 같은 것도 나쁘고요. 더블킬. 다 나빠요. 너무 싫어요. 그러면 이누야나시로 갈게요. 어, 드디어 16강으로 좁혀졌어. 자, 카쿠가 이제 왔네요. 진짜 카쿠가 좋은 이유가 뭔가요? 일단 저는 저렇게 멀쩡한 체형이 남기를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막 다 막 승모근을 이렇게 세모나고 아까 제가 바제스 얘기했잖아요. 팔 여기 이렇게 막 주머니 같은 거 들고 있고 그런 애들이 너무 많은데 가장 인간같이 생겼고 코 네모난 것도 뭐 나쁘지 않고 카쿠 그리고 귀여워요. 말투 약간 할아버지 같거든요. 근데 카쿠가 은근히 정이 많은 캐릭터야. 이번에도 스튜시 나가리 되려고 할 때 카쿠만 스튜시를 봤어. 스튜시를 보고
마음 아파했단 말이야. 비록 배신자여도. 근데 루치는 얄짤 없어. 아 근데 좀 루치는 진짜 오직 간직해야. 나와 아. 아무런 관련 없었으면 좋겠어. 일단은 카쿠로 갈게. 내가 봤을 땐 카쿠가 4강까지 간다고 보고 있어. 몽블랑하고 생고쿠네요. 몽블랑 진짜 성격 좋아 보인다. 이렇게 붙으니까 저 몽블랑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보는 어. 거에 좀 약하거든요. 딱 네. 봤을 때 저 수염이 다른 수염. 와 진짜 그런 게 보이는구나. 나 이런 거 생각도 못했다. 아, 안 보이는군요. 왜, 안 보여. 크로커다일이랑 봉쿠레예요. 이거 보니까 이필 나온 생각나서 너무 슬퍼. 행복은 안심충이라 걱정자. 크로커다일 사이코. 근데 츤데레 맞아. 크로커다일이 좀 츤데레야. 그래도 크로커다일이 좋죠. 멋있어요. 어 그러네. 사장대 직원이네. 맞네 맞다. 미스터 시리즈. 저는 사장이 권력. 아 권력? 아 그럼요. 크로커다일로 갈게요. 오, 오 아이스버그 대 키로스인데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크게는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뭐일 것 같아요? 아이스버그. 맞아요. 그렇죠? 오 전성기 가프로 생각해주세요. 그럼. 아 그러면 또 흔들리는데? 전성기 가프냐 상디냐. 전성기 가프? 아 전성기 가프는 근데 진짜 멋있다. 전성기 가프 할래요? 너무 흔들리는데? 아 저 가프가 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조금 뭔가 얄쌍한 스타일을 좋아한다기보다 이렇게 선이 굳은 스타일이 있잖아요. 진짜로 남자다운 스타일. 베르고 대 벤베크만. 이거 간지다. 고민 안 할 것 같은데? 벤베크만이 좋아요. 그래도 벤베크만 했죠? 아우 와 오, 이거 세다. 키드 대 카타구리. 아, 약간 분위기 비슷하잖아요. 뭔가 쎄져가지고. 키드 대 카타구리. 남자 보기에는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아 나는 즉 키드는 팔이 없어요. 둘 다 없어요? 네 양쪽 다 날아갔어요. 그럼 둘 다 기계예요? 네 둘 다 기계야. 그럼 키드랑 연애를 할 수가 없지. 손도 못 잡잖아. 맞네. 근데 카타쿠리는 이빨이 하자니까 뽀뽀를 못해요. 깜빡이냐 여동생. 카무사리 맞고 한 팔 살아있었다고? 애초에 기가 커서 손으로 못 잡고. 근데 내가 1순위가 된다면 카타쿠리가 좀 더 멋있는 것 같긴 하다. 카타쿠리가 좀 더 나아요? 조금 더 멋있는 것 같아. 약간 비슷한 계열인데 카타쿠리가 좀 위에 있는 느낌. 오케이. 4강 때 따져봅시다. 이거 고민 안 하겠습니다. 카쿠죠? 예. 아, 카쿠 우승 후보인데? 크로커다일과 몽블랑. 크로커다일이요. 저 밤 싫어. 근데 도저히 저 사람과 말을 못할 것 같아. 밤때 전성기 가프요. 아, 카타쿠리를 이거를 나가리치기가 좀 아쉬운 게 카타쿠리가 일단은 굉장히 이제 장남 스타일이죠. 맞지. 되게 과묵하고 자기 가족을 지키고 이런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캐릭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이 코까지의 비주얼은 훌륭하다고 봅니다. 여기까지의 비주얼은 굉장히 훌륭하고 전투력도 여기 있는 눈코입에 하자가 없으니까 전성기 가프로 가겠습니다. 오 이거 좀 세네. 어 둘 다 너무 좋은데? 이건 그거다. 안정추구랑 모험추구요. 어 그렇지. 아이스버그는 이동성이 없으니까 그냥 저 워터세븐에서 아주 편안하게 살면 되는 거고. 아 뱀뱅은 T인데 츤데레여서 주변 사람 잘 찍게. 츤데레 매력 있지. 근데 뱀베크만은 이제 내가 저 사람이랑 엮이면 저 사람을 언제 볼 수 있을지 모르긴 해. 집에 언제 올지 몰라. 날 데리고 다닐 것 같진 않단 말이지. 그렇죠. 근데 저는 뱀베크만이 좋은 것 같아요. 아, 선이 굵어야 되네. 조금 더 선이 굵은 남자라고. 남성 호르몬이 좀 더 느껴져요. 그렇지. 그렇지. 오 4강이다. 오. 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빠져야 돼. 어렵네. 해군이냐 해적이냐인데. 오 그러네. 대기업 대 불법 대기업. 대기업이란 말 매력적이야. 저 옛날에 그런 거 좋아했어요. 좀 나쁜. 아 나쁜 거. 해군 해적 하면 전 해적 좋아했고 나루토도 아카츠키 좋아했고. 이누야시하면 나락 좋고 이런 애들. 취향은 아무래도 불법 대기업의 임원이 낫지 않을까. 불법 대기업의 임원이 낫다. 엠베크만이 결승으로 올라갑니다. 카쿠가 올라가겠죠. 자 이제부터 찐 고민이 시작됩니다. 엠베크만이냐 카쿠냐. 남친으로 봤을 때는 카쿠가 좋은데 카쿠는 코가 네모내서 나중에 결혼해서 애를 낳는다면 네모난 코가 나올 확률이 높고 근데 얘네 둘 다 직업이 안정적인 거는 또 CP0가 직업이 안정적이겠지. 월급이 잘 나오겠죠. 사업가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한 번 벌 때 크게 번다. 카쿠의 가장 큰 매력은 뭔가요? 카쿠는 생김새인데. 아 생김새다? 아 근데 그건 있어. 카쿠한테 좀 미안하긴 한데 제가 사보 좋아하거든요. 사보에 약간 대체품처럼 좋아하는 느낌이야. 아 사보의 대체품 같은 느낌이야. 왜냐면 여기 사보가 있었으면 사보를 골랐을 텐데 사보랑 비슷하거든요. 약간 눈 곰치 눈이고 머리 노랗고. 어? 저 멘트 굉장히 날 홀리고 있어. 뱀베크만은 사모님 소리 싹 가득. 아 그러네. 뱀베크만은 사모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네. 불법 제가 더 많이 벌죠. 그치 사업하는 사람이 한 번 벌 때 크게 버는 거고
옆에는 연금까지 나오는 아주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거야. 여기 공무원이라 보면 돼. 국정원이라 보면 돼. 네. 근데 여기 사보가 있었으면 더 고민했을 텐데 카쿠여서 안타깝게 전 벤베크만은. 이야, 벤베크만이야? 아니 저도 몰랐어요. 벤베크만이 올라올 줄. 이 월드컵에 내가 좋아하는 일이 많이 안 나왔어. 자, 벤베크만이 우승합니다. 벤베크만이 우승을 하는데 댓글이 좀 줘봐요. 카쿠야 영원히 사랑할게. 어. 약간 마이너층 있다니까. 자, 여기 이제 랭킹인데 1위가 조로예요. 2위가 루피고 3위가 에이스, 4위가 로우, 5위가 샹크스. 여기서 이상형이라고 정확히 하나를 고르면 뭘 고를 것 같네. 3명만 올려봐. 3명? 어, 4보요 일단. 자, 4보. 저는 로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로우가 왜 안 좋냐면 로우 딱 처음 등장했을 때 그 원피스 팬계가 완전 불쏘였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생긴 애가 나오냐. 애니판 성우도 진짜 잘생긴 목소리로 나왔단 말이에요. 맞아 맞아. 목소리 죽이지. 그래서 엄청 인기 많았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뻔한 설정 잘생긴 애한테 잘생긴 목소리 이러면 안 좋아. 매력이 없어. 로우는 당연히 그래서 싫고 루피는 좋아했는데 나가린 이유가 날 좋아해줄 것 같지 않아. 머릿속에 아무것도 든 것 같지. 맞아. 얘는 아무 생각이 없어. 아무 생각이 없어서 상상조차 불가해. 조로는 좋은데 데이트할 때 찾아올 수 있을까? 내가 약속한 장소까지? 아, 맞네. 와, 이런 포인트를 어떻게. 그게 여자의 에이스는 너무 좋은데 에이스도 루피랑 비슷해요. 저 두 형제가 왜? 머릿속에 등교 없어서 그 나쁘게 등교 없는 게 아니라 나도 생각을 안 해줄 것 같아. 그냥 오직 모험. 미호크랑 상디. 사버랑 미호크랑. 아, 미호크 진짜 좋아요. 미호크랑 페로나 케미를 좋아해. 아, 미호크랑 페로나 케미를 좋아하는구나. 전 핑크머리 역할을 좋아해서 제 머리가 왜 핑크색이. 아, 이게 사연이 있었네. 저는 옛날부터 핑크색 머리 여자 캐릭터를 다 좋아해서 제 꿈이었다고요. 핑크색 머리 여자 캐릭터? 페로나하고 또 누가 있지? 보니, 시라오시. 원피스가 아니어도 핑크색 역할은 좋아했고. 근데 사보 완전 플래티넘 다이아야. 맞아요. 이거 봐, 사보는 다 인정하고 있어. 모든 채팅창과 내가 의견이 동일해진 순간. 그러면 사보가 1위로 가나요? 네, 카쿠 넣어줘야 되나? 근데 카쿠한테 이제 너무 미안하잖아요. 약간 대체 부분 같고. 카쿠 3위 정도 놔줘도 돼. 그러니까 3위에 카쿠. 그러니까 사보, 미호크, 카쿠. 진짜로는 사보, 미호크, 카쿠다. 여기서 우승한 거는 벤베크만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우리 편집자님의 원피스 이상형 캐릭터를 알아봤습니다. 사보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포켓몬으로 한번 해볼 거거든요. 포켓몬으로 해서 우리 편집자님이 포켓몬 6마리를 데리고 여행을 한다면, 대회에 참여한다면 어떠한 6마리를 들고 참여를 할 것이냐. 전 챔피언이에요. 아, 챔피언이에요? 저는 포켓몬 소드실. 아, 맞네. 맞네. 마스터볼 등급까지 올라간 챔피언이에요? 네. 아, 그러면 다음 편에 우리 이제 포켓몬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방송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편집자님께서 종종 등장하실 수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이제 다음 컨텐츠는 이제 또 우리 편집자님이 포켓몬 6마리 뭘 데려갈 건지 요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몇 시쯤 방송해요? 지금 방송합니다. 봐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다 고마워요. 안녕.